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집 제일 앞에 있는 주기도를 드리심으로 2016년 10월 2일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성령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140장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족함들을 다 아뢰며 회개합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품은 것 죄라 하셨고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은 것 간음이라 하셨고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 하는 것도 살인죄라 하셨습니다. 작고 미세한 죄라도 성령께서 생각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또한 누가 이 10마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게 도와주셔서 함께 참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나를 믿으며 살아 주
마음이 새기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지요. 제가 23장 1절을 볼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네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부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더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 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빌라도와 살인범을 아니냐 우리에게 가신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50장, 5장에서 57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으로는 예레미야가 가장 많아요. 영어로 제레마야, 예레미야로 파생된 단어가 통곡 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이 받았는데 예수께를 통해서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성분은 오늘 본문 23절이 되겠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시고 주중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위원과 설거지 봉사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봉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5번에 기록한 하이델베르 교회문단 80분의 일부는 성찬식 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완벽한 세팅을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찬성과 기도할 때는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와 동시에 없어져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김예일 어머니가 김예일 사님 구축에 앉아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구축에 앉아주시고. 이 다음에 목자님 두 명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상민이가 김예일 사님 좌측에 있는 제자들이 부탁한 것을 예수님 거절해야 돼. 저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나요? 아, 저기는 엄마 우측에 앉으셨네요. 자,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도 오고 거리도 멀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예배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환경적으로는 불편하고 또 저희가 바쁜 월말을 지내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고 모든 것 뒤로 하고 죽게 왔사오니 이렇게 주님을 위해 값을 치르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한숨과 방황,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분투하고 몸부림쳤던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입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눈물을 다 눈물병에 담으시고 내가 다 안다 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담뿍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서원하며 나아가는 10월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각각 분량대로 깨달음과 은사를 더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배나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지나치듯 말씀을 듣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줄을 압니다. 평생을 붙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변화되게 하옵시며 분명한 영적 생명력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많사옵나이다. 정치는 정치대로, 자연재해는 또 재해대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 필요하오니 제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몬에게 빠져가지고 내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아리만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오늘 부족한 점이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필요한 것만 옳은 것만 진리만 성도들의 심령에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에 한 번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생각하며 또 70인 장로들이 함께 신의 산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잔치를 고대합니다. 주여 성찬 받을 때마다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시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지난 누가복음 강의의 제목 기억하셔요? 제목?
161절을 한 주간 마음에 새겼는데요.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밤이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우리가 베드로는 비록 세 번 부인했으나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시고 용사처럼 쓰셨다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다 베드로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실할 수가 없어요. 늘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탄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길을 가셔요.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의지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사회에 다른 힘이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크고 다치게 됩니다. 믿을 만한 것이 내 속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 또한 지난 누가복음 22장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유념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보아주시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 그랬죠. 자, 공교롭게도 오늘 5면 6면의 새벽 묵상과도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주님이 보아주지 않으시고 즉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시고 성령이 조명이에요. 깜깜한데 빛이 와야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통곡하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통곡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헤롯은 통곡하지 않았어요. 헤롯 다른 데는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저 후회하고 자살했을 뿐이죠. 기독교의 목적은 특히 우리 교회의 목적은 통곡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속에 암덩이가 있어요. 근데 계속 후시림만 발라주면 되겠어요. 물가스만 발라줘서 시원하지? 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이 비록 가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시켜줘야만 다른 신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서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 이제 앞으로 8, 9, 10, 11, 12 다섯 번의 강의, 오늘까지 합해서 다섯 번의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는 이제 로마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 개혁 기념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다른 공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으셔요. 23절 1절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 이것은 뭐예요?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근무 시작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날 밤에 주님의 만찬 성찬을 대접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신 후에 밤새 기도하시고 잡히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안다스와 가야바 다시 이런 종교 재판을 거치신 다음에 공회가 열릴 수가 없으니 이제 새벽 동서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재판은 시간 많이 걸리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총 6번의 재판을 짧은 시간 동안 받으셨어요. 종교적인 재판 셋, 정치적인 재판 셋 이렇게 받았어요. 종교적인 재판은 뭐예요?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 또 사내들이라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재판을 받으셨고 정치적인 재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에게 마지막으로 또 빌라도에게 세 번 재판을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냥 여기 가자 하면 가고 저리 가자 하면 가고 쉽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시지 못했고 조롱당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판 사이를 분명히 심하게 맞으셔서 심한 탈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모욕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인물로 빌라도를 보기를 원해요. 빌라도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출신이 좋지 못해요. 감히 유대의 총독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닌데 어릴 때 아마 입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잘 손을 써줘가지고 황제에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손을 써줘서 유대의 총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헤롯이 나오죠. 헤롯.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제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헤롯 대제,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죠. 저희들이 이런 소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별을 공부하는 박사들인데요. 점성으로 공부하는 박사들인데요. 이러한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게 있었는데 별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대요. 여기 왔는데 혹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때 헤롯 대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반기는 척하다가 자기의 지위가 위험해지는 것 알고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런 헤롯이 있는데, 분봉 헤롯이 있는데 왜 또 빌라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은 네 가지 지역 중에 하나를 받으려고 왕이에요. 헤롯은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배나는 동생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근데 무능력해가지고 금방 잘렸어요.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빌라도라는 총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입장은 어때요? 어? 내 배나는 동생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잘 해먹고 있는데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해집고 있으니 불편하고 서로 갈등 관계, 경쟁 관계가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몇 번 헤롯 안디바를 도발하기도 했어요. 밑에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방패를 세우고 또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좌불안서.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명백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자기의 자리를 뺏길까봐 그만 양심과 타협을 하고 옳고 그른 바에 분명히 입각해서 대의의 명분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데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이 이거 여기 있어요 저거 여기 있어요 기준을 그냥 엎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에게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웠는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 경찰이 일본 사람이었죠? 그쵸? 선생님들도 칼차로 가르치고 일본말로 가르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 나라가 있지만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사형은 반드시 로마 사람을 시켜줘야 돼요. 또 십자가형을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고발하는 죄목이 세 개예요. 뭡니까?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미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른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요.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 보면 봤을 때 봤죠.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충실한 시민이 되어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셨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도 안 돼요.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3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보기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걸 잘 알아. 그리고 세 번째 제목만 갖고 물고들어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철학자구나. 아니면 바보구나. 아,
우리 어린이들만 읽읍시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분명히 딱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직업적인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에 입힐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는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빌라도는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죽여줘요. 죽여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몽소를 통해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제가 간밤에 꿈자리가 안 좋은데 저분한테 뭘 하지 마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체면합니다. 그래도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들어 손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 들었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만 우리들의 성원에 못 이겨 양심과 타협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일에 나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빌라도는 계속 일이 치고 저리 치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헤롯에게 한번 헤롯 아니바에게 보냅니다. 왜냐면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자기는 유대 총독이잖아요. 아, 헤롯 아니바가 갈릴리 지방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피해보자. 그래서 헤롯 아니바에게 보냈는데 다시 돌려보내요. 자, 두 번째 심리가 끝난 다음에 빌라도가 14절에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이번엔 어른들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더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시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로마 하면은 뭐 배워요? 기억나는 게 로마 하면 법, 로마 하면 길,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로마 하면 법이라고요, 법. 그런데 그렇게 법을 중시하는 로마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예수라는 청년을 지금 죽이려고 편안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로마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죄 없으신 메시아를 죽였다. 이 메시아가 왜 죽였냐? 시편과 예사의 말씀을 유리함인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논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때려서 풀어줄게.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17절에 없음이라고 나와있어요. 없음은요 보통 읽다가 그러므로 때려서 넣겠노라 없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원문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필사가들이, 소비가들이 베껴놓은 사본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17절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본에는 밑에 여러분 그 없음에 해당되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 밑에 적혀있나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네, 이런 거. 이건 다른 복음서에 나와있어요. 가장 오래된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도 명절 때 특사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추석 때 특사, 설날 때 특사, 좋은 일이 있을 때 죄수를 풀어주는 거. 그때나 지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밀란과 살인, 살인은 대단한 일이에요. 바라바를 풀어주겠다는 빌라도의 말을 얻고 차라리 예수를 풀어주겠다는 빌라도의 말을 얻고 사람이 저 살인자를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요나 시모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라바는 뭐예요? 바 아바, 바 아바, 아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시고 우리 모두 바라바,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자를 대신하여 주님이 바라바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끝까지 예수의 죽임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자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옵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해요. 빌라도의 세 번의 무죄 선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계속 고집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있는지라. 빌라도는 타협한 거예요. 차라리 내 일신의 안정을 구하자. 요한복음 보면은 그 사람을 안중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의 충직한 동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를 압박해요. 이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알았어. 차마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 못하고 그냥 미안하고 내가 넘겨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를 통해서 항상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중간 지대가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다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염소 아니면 양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떨 때는 우직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빌라도 다른 공소에 보면 손 씻고 나는 이스라엘 피대에 죄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양심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느꼈으면 죄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나의 양심을 거슬러서 내가 분명히 믿지만 상황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해요. 빌라도처럼 행동했다가는 우리 신앙 고백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추한 형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빌라도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이나 문제인 걸 발견했는데 성경을 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죠. 성경 아무리 봐도 이게 진심이야. 듣고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논쟁이 확실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심에 설득된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일이에요. 그것이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저 돈 몇만 원에 우리의 믿음을 파먹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는요, 헤롯 안디바를 보기 원해요. 빌라도가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예수님 출신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의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로채운 사람이잖아요. 나쁜 동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헤롯 안디바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말해요. 원문을 보면 저 암여우에게 말해요. 아주 감사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을 잡아와요. 아마 그 자리에서 헤롯 안디바가 분명히 회개와 믿음에 대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에게 듣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데 헤롯 안디바는요, 새로운 지식이 지금 필요 없어요. 결단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동생에게 빼앗은 아내를 꿰차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뺀 헤롯 안디바는 불안했던지요. 예수라는 사람이 헛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건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여러 소식을 들었겠죠.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중에 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청지기 부사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해라고. 그래서 아, 보고 싶다. 진짜 또 세례 요한의 부활체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올커니 올몸의 8절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왜 기뻐해? 동기가 잘못됐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경우.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쇼를 보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헤롯 안디바와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같아도 예배 중에 병이 나고 저는 그런 의사가 없어요. 안수기도야 전에 병이 나고 방언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대머리가 머리도 나고 다리도 고친다. 그런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하니까. 예전 소망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소망교회 목사님이요 기억을 하시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서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소망교회 목사님 앉으라고 부탁드리죠.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시간 잘 지켰습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래서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도 보고 매출하기도 보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신에 대한 율법도 받고 이런 사람이 항상 신실하지는 않았더군요.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따라가다가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죠?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면은 땅이 안 좋다고요. 샤론 지역 빼고는 땅이 안 좋다고요. 비 내리면 그대로 그냥 물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때 비를 줘야만 농산물을 짓는 땅이에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냅니까? 바알이 하늘에 있어요.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에 있어요. 여자의 신이에요. 남녀의 교합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딱 맞잖아요. 비유 맞잖아요. 하늘에서 실을 내려줘야 밑에서 생명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나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도요. 내려와서 그 신앙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불레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리고 총장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이 두 류의 사람으로 나뉘더군요. 40일 금식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병이 나아본 사람과 안 나아본 사람.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헤롯 안디바의 동기를 보고 예수님 구절 보세요. 여러 말로 그러나 아무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해봤자 지금 동기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던져가지고 소용없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헤롯 안디바가 유리한 사람이에요. 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은혜받을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성령의 조명 중에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계속 시편 69편만 봤거든요. 시편 119편은 176절 동안에 계속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죄 가운데 지켜주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욱 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이 득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의 방식인데 헤롯 안디바는 그저 예수님을 서커스 단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교육을 마시는 밥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란해요.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들을 자는 들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두 민족이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과 유대인들이라고 그만큼 혈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빌라도를 꺾습니다. 어떻게 꺾습니까? 5절 보세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이제 사주를 하니까 더욱 크게 얼마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옷도 벗고 나뭇가지도 깔고 그런 사람도 거기 있었을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아서 나의 간과 신장 두 개와 나의 신장도 주께 드리겠다 했으나 어떨 때는 우리 또 떨어져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억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고 지금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1절도 보세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냥 뺏어가지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침묵 속에 예수님은 이러한 소동 속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시인 무리의 소란과 예수님의 침묵 아니야 야 너 나 너 너 나 뭐하러 내가 널 고쳐줬잖아 나 뭐하러 너 우산도 했잖아 나 뭐하러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주님 이렇게 안 하셔 내려야 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조용히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쇼를 보기 원했던 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출하기를 원했던 나, 남들이 받았던 놀라운 기적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기 좋았던 하기 원했던 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힘이요 싸움 말도 아닌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 권투 선수가 경찰서에 끌려왔어요. 시비가 벌어졌는데 동네 양아치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수단 사람이 아이고 챔피언 아니십니까? 아니 근데 왜 이건 안 되는 이런 힘 없는 양아치한테 맞으셨어요? 그 권투가 뭐래요? 제가 때리면 저 사람들이 죽을까 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서 만든 귀한 사람들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힘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잠깐 청년국민학교에 전학 온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학 오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지를 모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가족이 흩어져 정신했기 때문에 누가 페이지를 모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문방구에 막 뛰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나 페이지 안 갖고 왔어.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이제 전화했을 때죠. 제발 학교를 들어오지 말고 저기 문방구 있어요. 남들한테 보이기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해도 부치는 조용히 그걸 다 숙내줘요. 힘이 없어 혼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직 깨달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안 속에 예수님은 넘겨집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 명 빼뜨린 사람이 있죠? 바로 바라바야. 바라바 대신 예수가 죽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바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1999년에 미국 콜럼바인에서 캐시 버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또한 친구와 함께 자기의 학교 체육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캐시 버넬이 아주 혹독한 사춘기를 겪은 다음에 한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학생들을 체육관에 몰아넣고 총으로 위협하는 사람은 뭐 사탄 승리자라는